코디도 코리아가 제공하는 과정들의 수가 굉장히 많으니까 조금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스타트에서 현재 유치원인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스크래치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크래치가 어디 있는지는 여기 러닝 코리아 여기 보시면은 과목들이 초급 1년차 스크래치 이렇게 돼 있죠. 스크래치 1, 스크래치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트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학생이에요. 이런 경우 있겠죠. 코딩 경험도 있고 영어도 익숙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럼 코딩도 좀 해봤고 영어도 좀뭐좀뭐좀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은 요 과정으로 오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 이 과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레벨 3의 EMS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EMS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영수학입니다. 영수학이 EMS예요. EMS는 영어와 수학을 하나로 통합한 과목입니다. 여기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앱 인벤트라고 하는 수업을 학습을 해 나가시면 되고요. 찾아보시면 앱 인벤트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 이쪽으로 온 경우, 왼쪽으로 온 경우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앱 인벤트를 공부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웹 프로그래밍 기초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이 있어. 그죠? 한번더 물어보네요. 한번더 물어보는데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에 익숙하냐? 코딩 경험도 있느냐 해서 예. 예 왔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다뤄봤느냐? 예. 그러면은 앵귤러로 오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요 과정으로 오면 됩니다. 여기는 자바스크립트와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앵귤러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 앵귤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레벨 5 정도 수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러닝 코리아 보면은 앵귤러에 대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타입스크립트 과목들이 있고 앵귤러 이런 과목들이 있죠. 요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링크로 따라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부분들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외 없이 다 지금 공부하신 거는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영역인데 아마 이 펑셔널 프로그램이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FRP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FRP,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래밍 방식은 이 OP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는 클래스도 없고 뭐 오브젝트를 따지지도 않고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요 과정으로 오게 되면 이제 RxJS와 Cycle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원래 React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React를 뺐습니다. 빼고 CycleJS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OOP 개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해오던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이렇게 전개되고 그렇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방식으로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잘 찾아오셨나요? 자, 다시 처음부터입니다. 유치원이냐, 유치원 또는 초등학생인가부터 해서 땅땅땅땅 집어서 과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면서 공부를 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앱 인벤터도 마찬가지로 거쳐서 이렇게 진행되어 나옵니다. 어떤 경우든 FRP를 공부를 하든 뭐 OP를 공부를 하든 간에 앵귤러는 다뭐 중급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앵귤러 고급은 OP의 끝입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은 앵귤러 고급까지 가면은 이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죠. OOP의 것이고
FRP의 것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JS까지 가면은 FRP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습니다. 두 개가 각기 끝나는 시점이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던져 만지면은 그대로 뚝딱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요게 앵귤러 고급이고, 그리고 전체 커리큘럼으로 보자 그러면은 중급 3년차 정도, 중급 2년차, 중급 2년차와 중급 3년차 정도에서 그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앵귤러 중급까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제 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로서 이걸로 끝인지, 공부하는 걸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AI 코딩,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고 싶은지 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좀 공부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일단 수학을 잘하는 편인지 yes or no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한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과학과 파이썬 언어에 친숙한지 또 물어보고, 친숙하다 그러면 바로 인공지능 입문 과정부터 들어가면 됩니다. 스탠퍼에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과목이죠. 그죠? 그리고 뭐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든가 버클리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과목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알고리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렇게 빨간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혹은 데이터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데이터 과학 자체가 인공지능의 토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목들 따라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코딩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코딩은 사실 여기 있어도 별 그게 틀린 건 없습니다. 네, X를 해서 이렇게 놓더라도 괜찮습니다. 블록체인 코딩. 블록체인 코딩은 사이클 JS에 연결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앵귤러를 통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이클 JS를 통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뭐 가상화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토대, 그렇죠? 그 상당히 새로운 기술이고 상당히 재밌는 기술이니까 이 수업을 공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좀 다르게 연결되죠. 이걸 옮겨놓을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놓죠. 그래서 뭐 건강보험공단 이거 넣어놓게. 건강보험공단 이걸 왜 넣어놓는지 조금 이따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쪽은 소위 말하는 AI 코딩이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코딩인데, 무인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글로벌 무인은행, 글로벌 무인은행. 그러니까 세계적 규모의 은행인데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그런 은행이죠. 사람도 없고 자산도 없는 그런 은행을 코딩을 합니다. 이거는 블록체인하고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술을 합쳐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AI 프로그래밍의 기본, 누구나 AI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부터 먼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해서 이제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부분의 기관이나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은 AI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직접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이겁니다. 글로벌 무인은행을 실제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용해서 실제로 세계적인 규모의 무인은행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면, 그걸 참조하셔서 학습자분들은 스스로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세청만 두고 있는데, 뭐 국세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법원도 들어가고 경찰청도 있고 뭐 검찰청이나 이런 것들 몽땅 다 AI 모듈로 구현할 수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자기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마치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다 AI로 구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AI 기술입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여러분들을 대개 이제 비트코인 이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의 한 가지이고 그 이후로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훨씬 더 진보된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쓴 코딩은 블록체인 비트코인 방식의 블록체인을 1세대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는 4세대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1세대부터 쭉 4세대까지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코딩을 사용하는 건 4세대 기술을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 나게 약하다 그러면은 여기 수학 있잖아요. 캘큘러스도 있고 알지브라도 있습니다. 수학 과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오렌지 색깔이 다 수학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과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쭉 진행을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수학은 기존 다른 수학하고 좀 다릅니다. 영수학이라 그래서 영어와 수학을 통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따로 또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